홍덕구 선수의 승리에 기대를 거는 많은 우리 동포들이 환성을 올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작하는 김덕구. 네, 폭풀을 이렇게 여기다 맞으면서 밀어냅니다. 김덕구 잘 싸우고 있습니다. 네. 원투 치면서 들어가는 김덕구 잘 싸우고 있습니다. 네, 원투. 네, 스트레이트 좋았습니다. 김덕구. 네, 양 선수. 만타전을 벌입니다. 만타전. 자, 14회전. 게임은 종반전을 치닫고 있습니다. 자, 차가서고 있는 만세네. 자, 공격입니다. 자, 김덕구도. 아, 김덕구. 아, 카운터를 했습니다. 아, 다운. 사각의 링 위에서 격렬하게 맞붙어 싸우다가 단 한 방의 강펀치로 상대를 쓰러뜨린다. 프로복싱의 묘미는 아마도 이 KO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선수들이 피를 철철 흘리더라도 좀 더 격렬하게 좀 더 처절하게 싸워주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14년 전 권투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 뒤흔들어 놓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14회전. 게임은 종반전을 치닫고 있습니다. 김덕구 선수의 얼굴도 많이 부어올랐습니다. 만세니는 왼쪽 눈이 많이 부어오르고 왼쪽 귀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 차가서고 있는 만세니. 자, 공격입니다. 자, 김덕구도. 라이트컵 세계 타이틀에 도전했다가 죽음을 맞았던 이 김덕구 선수가 이 김 선수의 마지막 14라운드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며 권투에 대한 인식 전환을 요구했던 사건입니다. 심지어 당시 일부에서는 권투 폐지론까지 등장했습니다. 왜일까요? 이 김 선수의 죽음이 왜 권투 폐지론까지 등장하게 했을까요? 아마도 그 실마리를 푸는 방법은 박사 김득구와 인간 김득구를 함께 들여다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자. 야, 득구야, 싸우지 마. 다시 한번 말해봐. 넌 김가가 아니고 이가야. 이득구라고. 김득구가 아니야. 득구야, 그만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괜찮아? 괜찮아? 난 김득구야. 김득구라고. 득구야. 득구야. 같이 가. 난 김득구라고. 득구야, 어디 가. 득구야. 득구야. 난 이곳이 싫다. 지겹도록 싫어. 떠날 거야. 돈을 벌 거야. 돈을 많이 벌어서 남보란 듯이 살 거야. 그리고 네 눈도 고쳐줄 거야. 나 김덕구가 서울로 간다! 많이 벌어서 올게.
들어갈 테니까 네. 네가 뒷정리 잘해. 네, 네. 응? 걱정 마시고 들어가세요. 응? 안녕하세요. 응? 야, 김득구. 네. 너 들어가서 주방 정리 안 할 거야? 응? 광이 반짝반짝 나도록 닦아놔야 돼. 알았어? 짱깨 맛의 원천은 주방이야. 예스, 앞으로 주방이 청결해야 짜장면도 맛있다. 그렇지. 중국집 3년이면 그쯤 돼야지. 나도 오래로 짱깨집 생활에 10년이다, 10년. 정유식은 주방 정리 잘해. 예, 카카 안녕하십시오. 이 자식아, 매개주고 재워주고 했더니 이제 돈까지 훔쳐? 훔친 적 없습니다. 이 자식 끝까지 우리 말이네. 마 나가. 너 같은 배운 망당 놈은 필요 없어 임마. 당장 나가. 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하지만 난 도둑질 같은 건 안 해요. 아무리 배고파도 남의 훔친 적 없단 말이에요. 이런 나쁜 놈의 자식을 들이라고. 잘 나왔어. 성공해서 그 짜장면집을 꼭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짜장면 곱빼기 10그릇을 한꺼번에 쫙 시켜놓고 탕수육 또 뭐냐 그래 팔보채도 시키고 에이 이거 뭐 먹어봤어야지. 갈 데가 없어. 내 자취방에 같이 있어. 뭐가 걱정이냐? 고맙다, 일도야. 아니, 빨리 안 닦고 뭐 하는 거야? 예, 동기화 씨 닦겠습니다. 저기에 계속 홍산 수수가 엄투가 밥을 먹여주나? 왜들 좋아서 난리야. 어서. 와, 손님 많네. 그 얘가 남의 속을 긁어놨네. 한 시간이나 다 됐어. 저놈 건틀 없애버리든지 해야 되냐. 미스야나, 나도 바빠서 그냥 실랄게. 아유, 쟤까지 건틀에 미쳐가지고. 이거 남자 아니랄까 봐. 야, 그거 말고 야, 좀만 더 해결하니까 좀만 더. 안방 같은 거 알려. 아유, 아이 풀콩. 아, 좀 더 좀 더. 얼씨구, 잘한다 잘해. 이야, 마탈세. 그놈의 구통 버리고 권투해란 막 권투. 구두 닦아서 언제 돈 벌래? 야, 이길 줄 알았어. 죽인다. 국민학교를 겨우 졸업한 채 14살의 나이로 무작정 상경한 구두닦이 김득구가 이 가파른 고갯마을을 오르내리면서 바랐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가난, 바로 그 가난을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랑 몸뚱이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이런 그에게 희망이 주어졌습니다. 주먹 하나로 세계 정상에 우뚝 설 수 있다는 꿈. 그 꿈은 링의 세계
바로 권투였습니다. 네, 우리 후보 김득구 선수 잘 싸우고 있습니다. 라이트 잽, 레프트, 레이트, 레이트. 네, 상대 선수 그러고 상태입니다. 네, 레프트 후 다운, 다운 당했습니다. 원, 투, 쓰리, 텐, KO 당했습니다. 네, 고객이신 동표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네. 야, 아휴, 야, 그만하자. 아휴, 아휴, 아휴. 야. 넌 소원 풀어 좋겠다. 글러브도 사고. 너도 한번 해볼래? 야, 됐다 됐어 됐어. 아차, 야, 너 김현치 관장 만난 일은 어떻게 됐냐? 체육관에 나가기로 했어? 글쎄. 괜찮은데? 쟤 누구야? 아니요, 권투하겠다고 찾아온 겁니다. 자, 와서 연습들 해. 네. 어? 야, 이거 왜 안 고구마냐? 오빠는 또 저녁 굶었지? 응? 이야, 이거 우리 생각해준 사람이 순이네밖에 없다. 어이구. 천천히 먹어. 응. 듣고 오빠도 좀 먹고. 아, 그래. 야, 형 멋있다. 왜? 너도 한번 해볼래? 그래. 오른손. 자, 왼손. 야, 멋있는데? 내 주먹 받아! 야! 하지 마! 야, 하지 마! 야, 하지 마! 야, 하지 마! 영수는 잘한다, 응? 야, 이거 되게 맛있네. 그렇지. 어이, 조코치! 예, 반장님. 너 어때? 어제 권투하겠다고 왔다 갔노? 예, 도끼가 보이던데요? 뭐 기장은 다듬으면 되겠고요. 지금 뭐 하고 있대? 글쎄요. 공장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야, 들꺼야, 들꺼야. 내가 말이야, 금방 생각이 난 건데, 응? 야, 그 실버론인가 왜 그 스르스름? 야, 왜 있잖아, 응? 실베론이 아니라 시로스타 스텔론. 그래, 짜샤, 너 잘났다. 말해, 스텔론이 왜? 응? 응? 야, 그 사람이 그 출연한 영화 그 로킹가 뭐 그거, 야, 저번에 같이 밤에 본 영화 있잖아. 너도 그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건 영화야. 영화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난 아직 체육관에서 받아주지도 않았어. 쟈씨, 기운내 임마. 야, 듣고야 전화 받아. 에? 에? 네? 네? 내일부터 체육관에 나오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깨 힘 빼고! 힘 빼고! 그래! 자, 계속 돌면서! 자, 오케이! 좋아! 가서 안으로 내리고! 가서 돌려라! 돌려라! 해서! 자, 돌아! 자! 돌아! 천천히!
그렇다면 하나만 묻자. 사각의 링에서 생존의 의미가 뭔 줄 아나? 아직도 안 자냐? 응. 나 때문에 깼어? 아니야. 뭐 좀 배려와서. 야, 권투나 아직 공부를 해서 뭐 한다고 고생이냐? 아. 관장님, 저 얘기 들으셨어요? 무슨 얘기? 덕구가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을 했답니다. 참 기특하구만. 아, 공부는 언제 했어? 낮에 연습하랴, 공장에서 일하랴. 얘도 2등은 없다. 오직 승리만 있을 뿐이다. 시합이야. 이제부터 시작이다. 먼저 들어가란 말이야. 어째? 그래, 아파. 형을 잡아가지고. 그래, 먼저 들어가서. 그렇지. 좋아. 오라. 그래. 들자. 들자. 건배. 건배. 수고하셨습니다. 야, 강원도 감자마리가 드디어 해냈다. 어? 많이 먹어. 어? 운동선수는 스태미나가 있어야 돼. 빨리 먹어. 네. 관장님, 다음 시합은 언제입니까? 그건 아직 몰라. 아, 참, 좋은 소식이 들어왔어. 천호 상전에서 스카치 얘기가 들어왔다. 응? 이야, 이거 경사가 겹쳤네? 야, 감자바위 만세다, 만세. 어? 야, 김대구, 축하한다. 자식. 감자바위 만세다, 만세. 김대구, 축하한다. 자식이. 한눈 팔지 말고 열심히 해야 돼.
아니 왜 문을 안 열지? 아저씨, 합격은 왜 이렇게 늦게 그래요? 주위 20년에 너같이 일찍 온 놈은 처음이다. 어이, 어이, 학생! 학생, 우리 학교 학생 틀림없나? 아니,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학생 직원은 너무 늙어서 말이야. 천호상전 1학년 4반 김흑구 분명하죠? 아저씨 잘 기억해주세요. 1학년 4반 김덕구? 자식. 엄니, 이 김덕구가 드디어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야, 순이야, 무슨 일이니? 사우디에서 편지가 왔는데 아빠가 돌아가셨대. 용서 엄마 오면 빨리 방 빼라 그래요. 아주머니, 아저씨가 돌아가셨답니다. 단 며칠이라도 있다가 총각 보고 방 빼내는 거 아니야? 아줌마! 방세를 못 내면 나가야지. 참, 없는 것들이 공짜는 더 바래. 아줌마! 네. 에이씨, 왜 붙들고 그래? 받아버렸어야 하는 건데. 에이씨. 듣고야. 무슨 생각하니? 아무것도 아니야. 가난, 이제는 싫다. 벗어나고 싶다. 맞아. 이 지긋지긋한 가난의 굴레에서. 누구야? 저 관장님. 무슨 일이야? 돈이 필요합니다. 프로에 뛰어들어야겠습니다. 아, 박장. 어차. 자, 바로 내일이야. 김덕구가 프로를 데뷔하는 1978년 12월 17일 바로 내일이야. 또 해내는 거 알겠습니까? 자, 잊지 마. 생전의 첫 관문이야. 물론이야. 가볼게, 가볼게. 자, 오케이, 지금 빼고. 자, 당겨. 자, 오케이. 야! 야! 권투라고 생존이라는 건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내 목숨이 살아있는 한. 권투는 곧 생존이다. 관중들의 권투란 이 사각 링에서 싸우는 단순한 격투기로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프로 박사에게는 상대를 쓰러뜨리지 않으면 내가 쓰러진다는 생각 속에서 매 라운드마다 사생 결단을 각오하고 주먹을 휘둘러댑니다. 마치 고대 로마 시대의 검투사들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체급 유지를 위해서 피나는 감량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권투란 링 위에서 싸우기 이전에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3년 만에 한국 라이트급 챔피언이 된 김득근은 세계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바로 그 박사의 운명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야, 침을 왜 그렇게 뱉냐? 최중준이 중이야. 라이트급으로 프로 데뷔하거든. 침 뱉는다고 살이 빠지냐? 엄마, 이거 한 통이면 400g이야. 굶기를 밥 먹듯이 하면서 뺄 살이 어디 있다고. 야, 엄마, 너 이거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네가 헤비급이야? 어? 엄마, 오바도 한참 오바잖아! 죄송합니다. 이봐, 조 코치. 도대체 애들 관리 어떻게 한 거야? 그리고 엄마, 너! 매일 술 먹고 다닌다면서! 그따위 정신을 하려면 때려쳐! 너 인마 그 헝그리 정신 어디다 버린 거야? 왜? 이제 배가 불러? 어? 조코치, 내일부터 캠프 훈련에 들어갈 거다. 애들한테 모두 이야기하고 내일 아침 6시까지 세종호텔로 집합시켜. 김득구, 너 내일 연습에 꼭 참가해. 내려가, 이 자식아! 야, 링 위에 서면은 상대편 선수보다 관중이 더 무서워져. 그게 프로야. 경기를 할 때마다 흥부가 된 기분이 들어. 쌀을 얻기 위해 매를 맞는 흥부. 형 알지? 언젠간 쓰러지겠지? 누구나 언젠간 쓰러진다. 어쩌면 그때를 잘 아는 사람이 훌륭한 복선지 모르지. 자, 가시라. 자, 가시자. 괜찮아. 는 필요 없어. 정신 썩은 놈이 하는 게 권투가 아니야, 임마. 나 앞에 사라져.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인가. 권투가 없으면 나 김덕구도 없다. 특구야. 일대야. 아이씨, 자식. 아니, 왔습니까? 바보 같은 놈. 죽음을 각오하면 못할 게 없어. 태어나는 대로. 김부장으로 와. 마, 관장님이 말씀을 저렇게 하시지만은 니놈 때문에 막 걱정이 돼서 한 줌도 못 주무셨어. 잽을 계속 던져, 던져, 그렇지. 그리고 어깨심을 쭉 빼고, 어, 그리고 턱 당기란 말이야. 그다음 사이드로 돌면서 계속 돌아라. 계속, 계속 잽을 가면서 던져. 그렇지. 이젠 이기수 살기, 죽어도 이기수 죽는다. 좋아. 야, 광명이는 어? 왼손잡이 약하니까 무조건 파고들어, 파고들어. 막 거리를 두지 말란 말이야. 어? 무조건 파고들어. 계속 밀어, 밀어 붙이면 돼. 피곤하지? 너자 관장님이 좀 보잔다. 들어가 봐, 인마. 관장님 부르셨습니까? 승리 대가다, 80만 원. 예? 이런 큰돈 처음이지. 이제 난 죽어도 한이 없다. 엄니.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안 그래도 얘기해 주려고 마음 먹었다. 넌 이가야.
이득구. 네가 두 살 때 아버지가 죽었다. 너희 아버지도 이제 너를 보면 자랑스러워할 거다. 어이구, 내 새끼. 어머니께 꼭 세계 챔피언 벨트를 안겨줄 것을 맹세한다. 야! 오늘 11월이다! 아니, 관장님, 날짜가 잡혔습니까? 맨신이가 김두근을 불렀어. 11월 14일이다. 관장님! 관장님의 못다 이룬 꿈, 이 득구가 해내고 말겠습니다.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기필코 해낸다. 해내고야 만다. 맨신이 24승 1패 19K 우승. 김덕구 has 17 wins with one draw. 살인 펀치 KO율 79%. His nickname is Bulldog and this feature is abnormal because he's reckless and he dashes around. 별명은 바람을 가르는 둠둠. 주무기는 좌우후. His biggest weakness, he has very little experience fighting in American boxing, and I will knock him out before he has a chance to get any bigger. 4주 만에 세계 챔피언을 거머쥔 소나기 펀치의 소유자. 그래 문제 없다. 맨신이 기다려라. 내가 간다. 일어서. 어서 일어서. 어서. 마이 체급, 라이트급. 17년 동안 한국의 프로복서 7명이 무릎을 꿇었다. 나도 그 중에 하나였지. 한국 프로복싱의 한을 듣고 내가 풀어주길 바란다. 난 너를 믿는다. 넌 권투가 뭔지 아는 놈이니까. 아, 저 맨신이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입니다. 아, 그럼 저 전 국민들이 김두구 선수의 경기를 지켜볼 텐데 한 말씀 해주시죠. 관 하나를 준비해갑니다. 맨신이가 그 속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내가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잘했어. 이젠 맨신이만 잡으면 돼. 가자. 야, 꼭 이기고 와야 한다, 득구야. 응? 득구야. 꼭 이기고 내놔라. 응? I am the champion. I am the American dream. And Kim Deku will find out what it's like to fight on the world stage in Las Vegas. He will face that high wall. Mr. Mangini, tell us, what do you know about Kim Deku? Yeah, I know he can use both of his hands. That's about the only thing I'm afraid of. And what do you think about the fight? I will show you a great fight, and if it goes as expected, I will knock him out in the middle of the sixth round. You will see the true character of boxing in this country. We will give him tears of failure. I am number one, baby! Number one! I'm coming for you! I'm coming for you! Kim Deku 선수의 승리에 기대를 거는 많은 우리 동포들이 환성을 올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작하는 김덕구. 네, 복부를 이렇게 여기다 맞으면서 밀어갑니다. 김덕구 잘 싸우고 있습니다. 네. 원투 치면서 들어가는 김덕구 잘 싸우고 있습니다. 네, 원투.
네, 스트레이트 좋았습니다. 김덕구. 네, 양 선수. 난타전을 벌입니다. 난타전. 자, 14회전. 게임은 종반전을 치닫고 있습니다. 자, 차가서고 있는 만세니. 자, 공격입니다. 자, 김덕구도. 아, 김덕구. 아, 카운터 받았습니다. 아, 다운. 사인은 안면 결정타로 인한 뇌사였습니다. 그의 나이 23살. 권투를 시작한 지 정확히 6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한 박사의 죽음 앞에서 그제서야 사람들은 박사를 인간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그의 죽음의 공범자인지도 모른다고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세계 타이틀 전도 15라운드에서 12라운드 경기로 규정을 바꿨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에서는 권투를 금지시킨다는 법규까지 제정했습니다. 그는 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선수들의 안전을 지켜줄 새 키트를 장만해 주었습니다. 그의 14라운드가 그의 투혼이 지금껏 변함없이 팬들 가슴에 살아있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